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11월 소식을 전해드릴 등촌일동 이우성, 신청사 건립 추진단 최동혁입니다. 우성 씨. 네. 요즘 맑은 하늘과 살랑살랑 부는 바람,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특히 단풍까지 울긋불긋 물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가을임을 느끼고 있어요. 단풍 구경도 하면서 가족들과 집에서 가까운 곳 산책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네, 안 그래도 가까운 궁산이랑 봉제산 둘레길로 가을바람을 느끼러 다녀왔는데요. 특히 봉제산에 있는 유아숲체험관에는 낙엽이불, 미로벽 같은 시설도 있어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한답니다. 이번 11월 강서 까치 뉴스에는 붉게 물든 단풍처럼 구민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보시죠! 동혁 씨, 네. 혹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세요? 자주 시켜 먹죠. 배달 음식 시키시면서 혹시 위생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위생 상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하네요. 강서구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 음식점 주방 공개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객석 없이 조리장만 있는 배달 음식점과 객석이 있어도 테이블이 한두 개만 있는 배달 위주 업소인데요. 주방 공개뿐만 아니라 수시로 위생 점검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배달 음식 시키면서 불안한 분들, 강서구청 홈페이지 배달 음식 주방 공개 코너에서 꼭 직접 확인해 보세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강서의 상징 마곡 통합신청사. 강서구는 60만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새 청사에 담기 위해 사이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는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통합신청사 건립 배너를 클릭하면 추진 배경, 건립 방향 등을 동영상을 통해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주민의견 제안방에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마곡 통합신청사, 내 소중한 바람과 함께 직접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동네 곳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똑똑한 온라인 테마지도 들어보셨나요? 강서구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각종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강서구 테마지도에 접속하시면 복지, 문화, 경제 등 9개의 기본 테마를 선택 후 79종의 다양한 하위 테마를 통해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자세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장소와 시설물 등에 대한 2만 8천여 건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또 미등록 시설이나 장소는 강서구 테마지도 플랫폼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테마지도를 통해 척척 찾아가자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음식, 택배가 급격히 늘어나 이동 노동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상당한데요. 강서구가 택배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의 복지와 근로 여건을 챙기기 위해 강서 휴 쉼터를 운영해 화제입니다. 강서구는 대리운전,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곡역 인근에 조성했는데요. 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 또는 청년,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수건강검진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동 노동자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든든한 공간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할 때 찾지 못해서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화 한 통으로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서구는 지역의 협소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유주차 서비스를 실시해 왔는데요. 그러나 공유주차를 위해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전화로 쉽게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ARS 주차 공유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ARS 주차 공유 안내 표시가 있는 곳에 주차 후 바닥에 표시한 번호로 전화해서 차량을 등록만 하면 되는데요. 주차 등록이 완료되면 폰으로 알림 메시지까지 전송되고 출차와 요금 결제도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참 쉽죠? 앞으로 걱정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편하게 주차하세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11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 지면 보기 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학부모 아카데미와 미래 아카데미 특강 같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이강서TV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뉴스와 랜선으로 하는 산책 등 재미있고 새로운 정보가 업로드되니 꼭 구독과 함께 좋아요 부탁드려요. 11월 1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것 알고 계시죠?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